GS 글로벌이 바이디 1톤 전기 트럭 T4K 냉동 탑차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T4K 냉동 탑차는 GS 글로벌이 작년 4월 출시한 바이디 1톤 전기 트럭 T4K에 이어 출시하는 두 번째 전기 트럭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식품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하면서 냉동탑 특장 시장 수요가 급증했으며 이 같은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여 GS 글로벌이 T4K의 후속 모델로 냉동탑차 출시를 결정했습니다. 차량 제원은 전장 5370mm, 전폭 1770mm, 전고 2620mm이며 냉동탑 제원은 전장 2850mm, 전폭 1630mm, 전고는 1650m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은 800kg입니다. 특히 기존 차량들의 전고가 1450mm인 것에 비해 1650mm의 냉동탑차 실내 높이를 제공하여 실내 활동이 유리하고 적재 공간이 넓어져 더 많은 화물을 효율적으로 적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T4K 냉동탑차는 약 82kWh의 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해 환경부 누리집 등재 기준 상온 205km, 저온 164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T4K에 장착된 V2L 기능으로 냉동기와 차량의 동력이 일원화되어 충전이 용이하며 고전압 배터리의 냉동기 컴프레셔를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실내 또는 새벽 운송 시 소음이 없고 조용하여 주거 지역에서의 운행이 매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상온 및 냉동탑 내부 온도 30도를 기준으로 69분 만에 영하 18도로 떨어지는 강력한 냉동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비 전력은 2.057kW이며 영하 18도로 10시간 유지할 시 총 소비 전력은 10.735kW에 불과해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도어 프레임과 바닥 등 주요 부품의 PE와 알루미늄을 적용해 부식 방지 효과뿐 아니라 단열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T4K 냉동탑차의 판매 가격은 6,490만원으로 국가 보조금 711만원, 지자체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상공인 혜택과 택배 보조금 혜택에 GS 글로벌의 자체 지원 금액까지 더한다면 4,000만원 초반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GS 글로벌 모빌리티 사업부 담당자는 물류 운송을 담당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의 요청에 힘입어 T4K의 후속 모델로 전기냉동탑차를 출시하게 됐다며 보조배터리 없이 자체 배터리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T4K 냉동탑차로 효율적인 운행을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